사실 속궁합은 없고. 없고. 예. 사실 궁합 아까 사주 단지 하는 그 뭐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이 가게라든가 이런 걸 좀 맞춰보지 않습니까? 집안 내력도 좀 맞춰보고 그런 걸 내려서 우리가 사주 단지 교환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게 다는 아니지 않냐? 이부자리 속에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냐? 그래서 속궁합이란 단어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. 그것도 사실 속궁합이라는 단어도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. 아~ 원래는 궁합만 있었죠. 예, 그렇죠. 아~ 그전에는 속궁합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성에 대한 담론이 벌어질 수가 없었잖아요. 옛날에는 다 닫혀 있었던 세계인데 성담론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속궁합이라는 단어들이 쓰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맞춰봐라.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부간의 갈등 요소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속궁합일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서로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남자는 무리하게 거칠게 너 왜 나를 안 따라오냐고 그러고 여자분은 아 나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대시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그야말로 그 이 밤에 그런 일들이 잘 안 풀렸을 때 낮에 이제 서로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그죠? 서로 안에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이혼까지도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. 속궁합이 안 맞아서 결국은 이제 다툼으로 갈 수도 그렇죠. 있다는 그러면서 이제 성격 차이라고 표현을 하죠. 아. 성 차이네요. 그렇죠. 성 차이죠. 그래서 진짜 성격 차이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게 보면은 애당초 시초는 이 성관계에서 서로 안에 갈등이 번지다 보니까 그게 거기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별로 그 감도 떨어지고 별로 기분도 그렇죠. 안 좋고 서로 하다가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벌어지고. 이런 감정이 좀 나쁘면은 섹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? 그런 게 자꾸 누적이 되는 거죠. 멀어지는 거죠. 그렇죠. 누적이 되고. 욕을 많이 쌓이면 네. 그 상대가 미워진다 그러더라고요. 쉽게 얘기하면 네. 나는 매일같이 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은 야, 나 힘들어. 저희 병원에 이제 전에 이제 나이가 60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운전하신 분인데 매일 섹스를 원하셨어요. 이분이 나이에 불구하고. 네. 근데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은 뭐냐면 야, 옛날에는 내가 받아줄 수 있었지만 나도 이제 늙어서 못 받아주니까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. 자, 이거 어떤 면에서는 그분은 그동안 사셨지만 그래도 받아주냐고 받아줬어요. 그렇지만 이제 남자분은 아 무슨 얘기냐 나는 이게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런데 네가 나를 안 받아준다니 말이 되냐. 그렇죠. 서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여성분이랑 남성분이 서로 이혼하겠다고. 아이고. 근데 자식분들이 이제 두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. 그래서 예. 내가 그 꼭 매일 해야 되겠냐? 좀 뜨문뜨문하시죠. 그랬더니 아니 무슨 얘기예요? 네.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자기 유일한 취미래. 스위치 있잖아요. 스위치 있긴 하고 스위치. 이분은 너무 잘 돼서 문제지. 네. 네. 잘 돼서 문제라. 네. 그래가지고 여성분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 그러니까 아니 뭘 나 이제 못해. 난 이제 죽어도 못해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게 해드릴까 그랬더니 그것도 싫대요.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하게 해드릴게요 그랬죠. 그리고 남자분한테 이제 조금 그 좀 억제할 수 있는 조처를 좀 취해갖고 그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군요. 이렇게 저렇게 또 조절할 네. 수 있을까 서로 밸런스를 맞춘 적이 있어요. 네네.